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가난한 동네 사람들은 왜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물론 가난한 동네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살려고 이 가난한 동네 탈출하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스펙 같은 거 준비하실 분도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가난한 동네 전체를 따져보자면 상대적으로는 질 나쁜 사람들이 뭐 일반 동네보다 많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취업 준비해서 돈 벌어서 이 동네를 나으려고 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내가 지금 이 동네 살고 있지만 두고 봐라. 내가 서울 있는 대학교 가서 그 취업하면 여기 두 문다시 안 온다. 아니면 내가 어디 대기업에 괜찮은 회사 들어가면 이 동네하고 빠이빠이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은 좋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걸 이제 동기부여 삼아야 되죠. 이 동네 오래 있다 보면 좀 멘탈적으로 질적으로 안 좋은 사람도 많기 때문에 저런 사람도 올릴 바에는 나는 저렇게 안 산다. 열심히 공부해서 보란 듯이 이 동네 떠날 거다. 지금이야 뭐 서로 얼굴 보고 인사하고 본다고 하지만 나중에 나가봐라. 아는 척 할지 절대 아는 척 안 할 거다. 이 동네 살 때까지만 보는 거지 좀만 참자. 오히려 그런 마인드 가져야 돼. 이게 좀 싸가지 없어 보이겠지만 그럼 왜 가난 동네 질 나쁜 사람들이 많을까요? 가난 동네라는 의미가 뭘까요? 일단 돈이 없고 직업 수준이 낮고 교육 수준이 낮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몸이 아픈 분들이 많아. 그런 분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사회에 대한 불만과 아니면 뭔가 세상에 대한 열등감, 자기지심, 분노를 기본적으로 탑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 인생이 뭔가 안 좋기 때문에.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뭔가 돈이 없고 일이 제대로 안 풀리고 뭔가 현생이 안 좋으면 자꾸 남 탓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난한 동네 가보면 낮에 일 안 하고 평상에 앉아 있다거나 아니면 백주 대낮에 막걸리에 술 마시면서 비틀비틀 거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가난한 동네에서 자랐는데 가난한 동네 가보면 아직 기억나는 게 구멍가게가 많아요. 지금도 구멍가게 있거든요. 어느 정도 발달한 도시는 많이 없겠지만 지금도 약간 허름한 동네라 이제 이런 고바의 동네 가보면 서울 같은 데도 이제 구멍가게 있어요. 구멍가게 뭐냐 하면 왜 보면 슈퍼마켓인데 좀 허름한 슈퍼마켓 있죠. 뭐 많은 거 파는 게 아니라 딱 과자, 라면, 술, 음료수 딱 이 정도만 파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안에서 이제 술이나 식사 같은 거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있어. 원형 테이블 같은 게. 그런 곳은 구멍가게라고 합니다. 그 옆에 보면 서민들 시그니처거든요. 그런 동네에서 실제로 이제 안에서 많이 먹어요. 술집에서 먹는 것보다 싸게 치기 때문에 많이 먹는데 거기서 이야기 안 들어보면 무슨 거의 뭐 정치 원내대표예요. 뭐 정치 4선이야 4선. 4선 국회의원이에요. 말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나라고는 관심이 많고 대한민국 문제 많다 얘기하는 내가 봤을 때는 문제 많은 거는 대한민국도 그렇겠지만 본인이 문제 많거든요. 지금 낮에 일해야 되는데 일은 안 하고 맨날 맨날 그 멸치 같은 거 있죠. 옛날 여러분 멸치. 그분들 딱 보면 안주가 뻔해요. 오징어 땅콩, 새우깡, 썬칩, 아니면 이제 그 멸치 동가리, 아니면 오징어, 유포. 예. 네. 이제 하도 많이 봐서 익었어 이게. 맨날 날아요. 돈 많은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어떻게 안 잡아지냐 이런 얘기 나고 있고 진짜. 낮에 일해야 될 때 일은 안 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가난 동네 가보면 그분들 직업이 뭐냐 하면 일용직이 많아요. 일용직이나 현장직이 많은데, 일용직 같은 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일이 늘상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 없으면 이제 손가락 빠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특별한 기술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잡부들이 많아요. 만약에 기공이면, 불러주는 곳이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저렇게 안 살겠죠. 맞죠? 노가다도 이런 보시면 기공분들은 돈 많이 벌어요. 지금도 돈 많이 벌어. 근데 잡부분들은
불러줄 때도 있고 안 불러줄 때도 있습니다. 안 불러주면요, 불러줄 때가 계속 노는 거야 이게. 옛날에 또 임금이 작거든요, 노가다가 잡으면. 그리고 공사비 떼먹고 도망가는 사례도 많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겠지만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당을 주는 게 아니라 공사 끝나면 다 줄게 했는데, 이제 공사 끝나고 나니까 이제 담당자가 돈 들고 나르는 거야. 못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빠는 거죠. 짜증나가지고 일 안 해 하면서 그냥 씨 배째하면서 막 세상 족같네 하면서 그냥 막 술 마시는 거지 대낮부터. 그래서 돈이 없고 지금 살아가는 게 안 좋다 보니까 세상에 대한 불만, 그리고 신세 한탄, 뭐 신변비관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분이 술 먹으면 또 서로 이제 자연식 긁으면 이 말실수 같은 거 하면 싸우거든요, 여러분. 격하게 싸웁니다. 몇살 잡는 게 아니라 뭐 병 들고 때린다거나 아니 발로 찬다거나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런 못 사는 동네 가보면 전과자들이 많습니다. 전과자. 여러분 구청 같은 데 가면 뭐 있냐 하면 우리 동네 전과자 같은 분 있죠. 뭐 성범죄자 아니면 이제 그런 전과자 누가 있는지 알린 거 있죠. 그 보면 못 사는 동네에서 그런 이제 인원들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잘 살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디 가겠어요? 상대적으로 집값이 싸고 좀 주거환경이 안 좋은 데 살 수밖에 없잖아. 그리고 못 사는 동네는 치안이 안 좋아요. 그래서 밤에 좀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우범지역이 가난한 동네 많이 있어. 우범지역. 우범지역은 뭐냐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범죄 발생이 높은 지역. 그래서 이런 가난한 동네는 경찰 가면 굉장히 바빠요. 사건 신고 많이 접수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난한 동네 사는 게 무조건 나쁜 건 아니야. 나쁜 건 아닌데 나이 먹어서 저 동네 살면 안 돼요. 어릴 때야 내가 저런 동네에 살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어나 보니까 가난한 동네 살고 있는데 우리 집 가난한데 이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나이 먹어서 나이가 찼는데도 저 동네 살고 있어서 문제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나오시기 바랄게요. 노력을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능력이 없어가지고 여기 살고 있지만 나중에 공부해가지고 뭐 좋은 직업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좋은 기술 배워가지고 일정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돈을 모으셔가지고 이 동네를 무조건 탈출하고 두 분 다시 이 동네는 안 와야 돼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회복지사입니다. 원인 알려드립니다. TV 보면 오히려 중산층 동네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빈민층 동네는 1. 맨날 정부에서 지원받는 게 익숙해져서 좀 뭐만 안 되면 원래 봤던 거 당연하다 인식이 바뀌어서 소리 지르고 불만 가지고 별지라 다 합니다. 2. 분명 신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까지만 하고 안 합니다. 왜? 자기 탈락되고 꽁돈 정부에서 주니까. 못 사는 놈들 마인드 썩어 빠졌습니다. 고생하셨네. 내가 보니까 이분은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일을 하신 분이야. 여러분 임대아파트 있죠? 임대아파트. 보통 임대아파트에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 분들이 많이 삽니다. 그럼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많이 사니까 임대아파트 안에 뭐가 있냐면 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관. 그 사회복지관 안에 이제 그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을 관리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어요. 아마 이분은 그 일을 하신 것 같아요.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그래서 이분이 한 얘기는 내가 보니까 임대아파트 거주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데 이제 일을 못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로 이제 나라에 돈을 받는 분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이런 분들은 그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 거드리면 발끝내. 좋은 분도 있지만.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요. 몸이 불편하고 현상이 안 좋다 보니까 술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많아. 나도 취해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분들은 그 기초생활수급 이제 돈이 나오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자기들 말로 월급이래, 월급. 그리고 이분들 보면 이제 그 보통 그 임대 아파트 보면 이제 상가 있죠. 그 상가 보면 이제 마트가 있어요. 그 마트 가보면 이분들 외상으로 엄청 많이 갈아놨습니다. 외상으로. 그래서 하는 말이 좀 있으면 월급 나오거든. 월급 나오면 다 내놓을게. 그래서 외상 엄청 많이 달아나요, 여러분. 외상이 하면 빽빽합니다, 이게. 예, 술 파티 벌이, 맞아요. 예, 맞아요. 돈 떨어지잖아요. 그럼 외상 납니다. 외상을 또 안 해줄 수 없어요. 외상 안 해주면 노발대발 해버리기 때문에, 행패 부리기 때문에, 행패부를 경찰 부르잖아. 근데 경찰 불러도 할 방법이 없어. 왜냐? 경찰 불러도, 경찰 부르잖아, 그러면. 사장님, 사장님 좀 참으이소. 이런 거가 자주 보면 저희도 힘들어요. 저분들 뭐 대화가 통하십니까? 그리고 몸도 불편한데 뭐 저런 사람들 뭐 우리가 또 그렇다고 체포할 수도 없어요. 그냥 EQ지 마시고요. 그냥 외상 잘못 달아놓으십시오. 하면서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합시다. 이런 식으로 치워버리거든, 그러면. 그래서, 울베 개자먹기 외상 잘못 달아요. 진짜로. 예. 왜냐 여기 경찰관들도 너무 시달려가지고 저런 사람 보면 진절머리 나거든 이게. 그러면 뭐 여러분 있잖아요. 저런 장애 가진 분들은요 경찰관 입장에서 강제 체포 못합니다. 네, 못해요. 경찰 불러도 그냥 뭐 적당히 대화 나누고 있잖아요. 그냥 달래주고 합의 보고 그냥 그 손에서 끝내지 뭐 어떻게 뭐 경찰 와가지고 뭐 퇴위청을 쓰고 뭐 수갑초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저분들 뭐 불편한데 그냥 양보하겠어 그냥. 어차피 저분들 계속 여기 살잖아요. 여기 계속 올 거 아닙니까? 그럼 저분들 저런 거 가지고 돈 가지고 또 지랄되면 가뜩이나 또 예민한 사람들인데 여기 창피해 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장사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냥 외상 달아 놓으시고 나중에 돈 받으십시오. 그게 낫습니다 하면서 그냥 적당히 그냥 합의 보고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냥. 경찰관 분들도 포기했어요, 여러분. 이야기 안 들어보면 포기했어. 대화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굳이 그냥 상대하고 싶지 않은가, 그냥. 그리고 저런 분들 특징이 뭐냐 하면,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이 보통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분들이 분기별로 이제, 반찬 같은 거 있죠. 아무래도 저기 임대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니까 밥을 못 해 먹잖아요. 그러면 밥 못 먹으니까 쌀이랑 이제 밑반찬 있죠. 뭐 깍두기나 이제 총각김치 그리고 배추김치, 무말랭이 아니면 이제 뭐 지포 같은 거 이런 거 밑반찬 만들어가 준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러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성스레 만들었는데 잘 먹고 열심히 살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거 던져요. 주면 던진다니까. 그러면서 말하는지 아세요? 야, 왜 풀떼기고 고기 어디 갔는데 니들 돈 뺄려랬지. 어? 니들은 고기 먹고 우리한테 풀떼기 주냐? 왜? 나 몸 불편하고 이렇게 맨날 누워있고 하니까 사람 만만해 보이냐? 어? 고기 가져와 고기. 이딴 거 줄 거면 다시 가져가. 도로 가져가라니까. 막 이런 식으로 행패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사회복지사분들이 꼭 보러 하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선생님 저희도 주고 싶은데 지원받은 이거밖에 없어요. 나중에 고기 드릴게요. 고생해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또 던지시면 어떡해요. 이번에 이걸 드시고 다음에 또 드릴게요. 알겠죠? 하면서 참아요. 그러고 보면 진짜 사회복지사분들이 현자 같아요. 현자. 그래서 있잖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이 없고 있잖아요. 가난해지면 멘탈까지 무너져요. 멘탈까지. 진짜. 그런 것들을 좀 임대 아파트에서 좀 많이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고 임대 아파트 여름 되면 어떤 거 볼 수 있는지 아세요? 말라스에 가는 건데 제 친구가 임대 아파트 살았었거든요. 지금 안 살아요. 그 친구 열심히 살아가지고 임대 아파트 탈출 했거든요. 지금 안 사는데 그 친구 임대파 살아가 놀러 간 적이 몇 번 있어. 여름 되면. 근데 여름 되면 냄새가 뭔가 많이 나요. 냄새가. 파스 냄새나 이런 게 좀 쾌쾌한 냄새가 많이 나.
왜 난지 아십니까? 여름 되면 그 아파트 보면 복도 치기잖아. 인대 아파트. 그러면 복도에 문을 다 열어놔요. 다 열어놓습니다. 밝혀놓고 문 다 열어놔. 그럼 옆집에 집 주광이 다 보여. 왜냐하면 인대 아파트 일자로 쫙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가다 봐도 저 사람 어떻게 사는지 다 보여. 그냥 바로 스캔이 가능해. 지나가다 이제 흐리게 본다니까 이게. 그럼 옆집 어떻게 사는지 다 보입니다. 아니면 지나가면서 그 벨 눌러요. 인대 아파트 보면 사생활 침해 장난 아니야. 뭐냐 하면 내 친구끼리 이제 있었는데 갑자기 벨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야, 너희 아버지 있나? 없는데요? 아, 너 옆집 사는데 아, 아버지가 숨으려고 했는데 그럼 됐다. 아버지 없으면 나중에 아버지 오면 얘기해라. 내가 왔다 갔다고. 그러면 또 옆에 집에서 또 벨 눌러요. 벨 눌러가지고 너 아버지 언제 오는데? 예? 잘 모르겠는데요? 아, 참. 알겠다, 그래. 가면서 막 이렇게 지나가면 벨 누른다니까, 이게. 뭐, 택배아가 배달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야. 아무튼 좀 일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런 것도 보면. 물론 지금은 좀 다를 수 있어요. 옛날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임대 아파트 거주하신 분들이 뭐 나쁘게 보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아닌데 이게 사람이 그래요. 뭐냐면 좀 안 좋은 동네 살고 이렇게 좀 없이 살면 사람 멘탈이나 기본적인 경제관이 무너지는 걸 많이 보게 돼. 사람이 그 무너지면 도저히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그렇게 사는 게 절대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가난한 동네 살고 있고 내가 좀 힘들게 살고 있으면 어떻게 노력을 해서 극복을 해서 나오세요. 나오시고 절대 그 동네에 대한 추억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랄게요. 열심히 사세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